마무리하십시오. 네, 93점 합격. 아까 그 진로병 금지장수 있죠? 고구마 네. 하나 감점됐어요. 네. 시험을 종료합니다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 C코스와 맞게요. 네. 네. 이번엔 얘기 안 해주고. 네. 자, 시험 준비되셨나요? 네. 네,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. 출발하십시오.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제한속 50km 구간입니다.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. 우측 방향입니다.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자,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게요. 실선이지만 공사 중이라서 진로 변경 시켰습니다. 변경 없이 이제 2차로 진행하세요.
고속도로 50km 구간입니다. 약 5m 앞 좌회전입니다.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. 약 3m 앞 좌회전입니다.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. 50m 앞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입니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화살표 지나서 바로 마무리할게요. 오른쪽.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마무리하세요. 다 잘했어요. 예, 100점짜리인데 아, 방금 이제 우측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고 그것도 이제 감차 항목이 될 수 있는 거고 네. 그리고 아까 방지턱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늦었어요, 그죠? 두 번 네. 마지막 번에서 그래서 네. 에, 그 심한 진동으로 그냥 감점 하나 줬습니다. 그래서 네. 95점 합격.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시험을 종료합니다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